예, 안녕하세요. 최동철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종교표현식을 파이썬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표현식을 파이썬에 사용하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약자인 RE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mport RE를 사용해서 RE 모듈을 사용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함수 중에 search라는 함수와 find all이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서치라는 함수는 한 개의 매칭이 되는 예를 들어 A, 뭐 B 이렇게 했을 때이 매칭이 되는 글자를 찾아주는 이한 개를 딱 찾았을 때그첫 번째 것을 반환해 주는 함수와 전체를 반환해 주는 함수 요두 가지 함수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추출된 패턴은 튜플 형태로 반환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연습은 여기 가시면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긴 한데 이렇게 어떤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해서 저 아이디들만 한번 뽑아 오는 것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regular expression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 값만 뽑아 오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정규식을 먼저 적어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ID는 이렇게 ID를 봤을 때 이렇게 ID를 봤을 때 ID는 일단 알파벳이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A부터 G 또는 대문자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해서 여러 글자가 있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점, 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예, 점점점이 아니라 별표죠. 별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들이 이렇게 추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된 거를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가져오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먼저 RE 모듈을 부르고 그 다음에 URL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근하는 URL 자, 리퀘스트. 여기 파이썬 3에서는 URL 단 리퀘스트 모듈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URL 리퀘스트를 URL 오픈이라고 해서 이 URL을 넣어주게 됩니다. URL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스트링 타입 HTML 단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걸 스트링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RE find all이라고 하면 이 패턴을 가진 모든 글자를 어디서 찾냐면 요 스트링에서 찾게 돼요. HTML 콘텐츠라고 하는 여기서 스트링에서 찾게 되고 그것을 id 리절트의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리절트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인쇄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데요. 첫 번째 코드인데요. 한번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id 값만 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패턴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런 변수들의 타입을 계속 확인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거 같은 경우 타입이 뭔지 이렇게 보시면 요건 이제 HTTP 리스폰스라고 해서 여기서 글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글자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HTML 콘텐츠는 당연하겠지만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이고 실제로 이걸 좀 찍어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HTML 콘텐츠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서 잘은 이렇게 막 길게 나오죠.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HTML 페이지 파일에 그대로 HTML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코드에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리절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ID 리절트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HTTP, 구글에서 그 특허 데이터를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HTTP zip 파일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려고 해요.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 URL 주소 넣어가지고, URL 연결하고, 거기서 리드를 해서, utf 파일로 받아오고 그걸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해서 HTML 콘텐츠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HTTP부터 시작해서 zip으로 끝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가져와서 URL 리스트에 저장을 해라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요걸 한번 그대로 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그대로 실행시켜보면
요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맨 끝에 조인이라는 걸 연결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조인으로 연결을 해야 되냐면, RE 모듈을 쓸 때는요, RE 모듈을 쓸 때는 그냥 실행을 시키면 요 각각은 튜플로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튜플로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가로를 중심으로 첫 번째 튜플 인덱스 0번째 인덱스가 뽑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뽑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중심으로 마지막 인덱스의 값이 뽑혀요. 이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RL 리스트는 요거는 리스트지만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다 튜플 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맨 끝에 조인을 시켜줘서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요런 식으로 없으면, 없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없으면 요런 식으로 그냥 리스트 그대로 스트링 리스트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각각을 나눠서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로를 해주면 튜플 형태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PDF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이건 다운로드 가능까지 할 건데, 뭐 한번 일단은 먼저 코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부터 볼게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페이지 소스 보시기를 하면 요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연결이 그냥 NLP intro.pdf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상대 경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원래 주소는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면 하나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운로드가 안 되고 그냥 아예 소스를 받는데 이렇게 HTTP를 앞에 붙여 주시고 HTTP를 붙여주시고 요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운로드 하려고 그래요.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초 주소는 요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요 주소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 UR을 해서 HTML 콘텐츠를 가져오게 되고, 이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NLP로 시작을 합니다. NLP로 시작하고 안에 아무 글자나 막 있다가요, 맨 끝에 점이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DF라고 적힌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돼 있죠. 가져와라고 돼 있고, 그걸 리스트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다 조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URL, 요 URL이랑 이 파일네임을 더해서 풀 URL을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URL retrieva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하나하나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굉장히 간단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면 일단 URL을 가져오고요. 그 URL에서 HTML 가져온 다음에 HTML에서 HTML 콘텐츠만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주소값 이 그대로 이 주소 안에 있는 HTML 페이지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콘텐츠에서 URL 리스트를 뽑아주게 되는데, 리스트는 당연히 리스트 타입으로 안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URL 리스트에서 URL을 가져오고 파일 네임에서 조인을 URL을 한 다음에 베이스 URL이랑 합쳐줬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위에 있는 베이스 URL이랑 이 주소를 합쳐주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까지 해주면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걸 없애주려면 꺼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꺼주셔야 되고, 이렇게 꺼주시면 이제 더 이상 요거 자체를 아톰 자체를 꺼주셔야 됩니다. 꺼주셔야지만 더 이상 다운로드 안 받아요.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일을 연속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웹을 핸들링하는 URL 리트리블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RE 모듈 같은 걸 사용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특정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옛날에 예전이 아니라 배웠던 그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강의를 만들고 있어서 망해버렸던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뽑으려고 해요. 요걸 보시면 이제 일단 이 데이터를 뽑으려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이 패턴을 일단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패턴은 우리가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DL 클래스 블라인드 안에 DL 요 안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 안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다시 DD라고 하는 그 태그 안에 이 값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DL 클래스 블라인드를 찾고 그 안에 있는 DDDD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상으로 보면은 DLDD를 먼저 찾는 그 정규식은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DL 클래스로 시작해서 블라인드 밑에 안에 아무 말 되지 않죠. 요거는 역슬래시 S는 어떠한 글자라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글자들이 여러 개 있고
다음에 DL로 끝나는 것들을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찾은 다음에 이걸 스트링으로 가져오고요. 그 안에서 DD를 찾는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죠. 자, 코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주소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여전히 100만 원 정도 많은 246만 7천 원요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셔서 요 페이지 소스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DLDD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 값을 저희가 만든 첫 번째 값을 이대로 넣어주면 자, 이렇게 저걸 넣어주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매치즈를 찾아갈게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DLDD를 찾을 수가 있고, 자, 여기 찾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DL 클래스 블라인드의 모든 글자, 스페이스 탭, 라인 브레이크, 모든 글자를 포함해서 그 글자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DL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라 라고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고,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고, 요 상태에서 봐줘온 다음에 이게 사실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값의 글자를 해서 요 DD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역슬래시에서 DD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이걸로 끝나되 맨 끝에도 DD로 끝나는 요거를 찾는데 요 안에는 아무 글자나 다 있다. 그러면 역시 아무 글자나 다 있으니 요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무 글자나 다 있는 요거를 찾아내라. 요런 식으로 이제 DD로 끝나는 아무 글자나 다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들만 좀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 정규식을 사용해서 요것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코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이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주소는, 아마 인코딩이 MS94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94구로 이렇게 가져오시고, 여기 안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이첫 번째 블라인드라고 하는 이 정규 표현식에 맞는지 이제 먼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탁 리절트라는 걸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화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첫 번째 칸만 보면요.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칸만 보면 요거 자체는 사실은 요 안에는 지금 첫 번째 값이 있지만 이첫 번째 값에 요게 지금 가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에 제일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첫 번째 인덱스는 이렇게 DL 클래스 블라인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클래스는 두 번째 클래스는 닫히는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값이 바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DL 클래스의 뭐 DD 값들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값의 스탁 리절트 제로에서 삼성 스탁을 모으고 삼성 스탁에서 원을 모으면 삼성 인덱스 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실행시키고 삼성 인덱스를 실행을 시키면 요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find all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져와라. DD로 가져와라 해서 인덱스 값을 가져오면요. 자, 인덱스 값을 가져오면 여기 안에 DD로 시작해서 DD로 끝나는 여러 가지 값들을 얘가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첫 번째 값들만 뽑아라 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쓰게 되는데 조금 힘들긴 하죠.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도 데이터를 많이 가져온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는 게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정규 표현식을 배웠고 정규 표현식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